하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여기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영광로 직장입니다. 자력갱생을 필승의 보험으로 틀어진 여기 영광로 직장 노동계급은 당제 8차대 결정 관철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길 하나의 일로만고 세기술 혁신 창조의 주인이 돼서 산소열법 영광로의 중산가동 우롱찬 동음으로 철강제 중산 성과를 계속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당제 8차대가 열린 뜻깊은 1월 우리 순철 생산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 새롭게 찾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과 잠재력을 믿고 집체적 지하심을 합칠 때 못할 일이 없다는 자력 장황입니다. 동기 조건에서 노상태에 알맞는 증기 압력 조절 문제, 그리고 발전기 생산 문제를 비롯해서 난간이 조성될 때마다 우린 현장에서, 바로 이 현장에서 이 노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기술 협의를 벌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벌릴 수 없다던 보일러 벽수간의 증기 압력도 절반이나 낮출 수 있었고, 또 증기냉각기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노조업을 새롭게 안정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안들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강철 직장의 노동계급도 설비관리 힘을 놓고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치펴올리고 있습니다. 1월에 이어서 지금 2월에 와서도 우리는 이 설비관리 노관리의 기본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의 악성보상 이걸 보다 치밀하게 짜고 들어서 용의 시간을 제대로 줄일 방법들을 하나하나 모색하고 만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설비관리 노관리 주인이 돼서 서로 도와주고 경험도 교환하고 그래서 기술 기능 수준이 합의할 수 있도록 높아졌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입공 들이던 오경철 전맹을 동무들이 여기 현장에서 이제 기능으로 다 자랐습니다. 교대를 인계받은 지 이제 30분도 거의 되나만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벌써 장임에 들어가서 로에 볼을 쓰셨습니다. 이게 전 교대 동무들이 우리 교대를 위해서 전국 교체도 미리 다 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애 시간이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설마 시대 다음 교대를 위하여 그 정신, 그 미풍이 여기 우리 작업 현장에 꽉 차를 치고 있습니다.